홍인해는 불쏘소요. 해는 홍인 불쏘소로다나 원래 무일수미산인데 신시보리 본무수로다나 해능 불수수 홍인 스님은 해능 스님에게 준바 없이 주었고 해능 홍인 불수수로다 해능 스님은 홍인 스님에게 받은 바 없이 받았도다. 원래 무일 수미산인데 원래 한 물건도 없다게도 수미산인데 신시보리 본무수로다 몸은 이 보리에 냉기지만 본시 냉기가 아니로다. 여기는 아미타불이 계신 곳은 바로 무량수, 무량수전인데 아미타불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신앙적 의미의 아미타불은 저 서방으로 10만 8천 국토를 가면 극락세가 있는데 그 극락세계 교주를 아미타불이라 이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간다. 이건 신앙적 의미야. 그게 먼 것 같지만은 한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열 번만 명호를 불러도 극락세계 간다 시 얼마나 이거 쉬운 일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념으로 잡된 생각 없이 하고 있는가? 또 아미타불을 그 번역을 하면 누구나 알아듣게 번역하면 무량수다 그래요. 한량 없는 목숨을 갖는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대부분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산다는 뜻입니다. 무량수라는 것은 또 우리가 깨쳐버리면 처처가 안락국이야.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앉아있는 여기가 바로 아미타불이 뒤에 계시고 또 이 법당이 무량수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량수나 아미타불이나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 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이미 극락세계에 다 가셨단 말이요. 근데 그걸 안 믿을 뿐이라. 믿는다면 이대로 그냥 우리가 다 본래 자리, 다 깨친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는 이 무량수, 아미타불, 우리가 이걸 수용하자. 그러나 믿고 알고.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는 뭡니까, 이러? 누가 물을 때,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가 뭡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먼저 깨달아서 다음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하면 큰 허물이 아닙니다. 근데,
상구보리 하와 중생, 먼저 깨달아서 다음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한데, 도대체 그 깨치면은 뭐가 어떻게 좋고, 극락세에 가면 뭐가 어떻게 좋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낙아정이다. 그라. 항상 상자. 우리 중생은 무상하지 않아? 깨치지 못한 분상에는 항상 변화 무상해. 영원한 것이 없지만은, 극락세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분상에서 볼 때는 항상하다. 무량수다 그 말이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겁난 게 죽음 아니요? 죽음이 없다 없으니 얼마나 좋냐 말이요. 변함이 없다. 이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항상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낙이라는 즐거운 거예요. 중생은 전부 고통이라. 사는 것이 괴롭고 늙고 병든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언제는 헤어지는 그런 이별, 애별이겨의 고통이 있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이런 그 오음성고 이 인간 팔고가 어느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중생세계는. 그러나 깨달음의 분상,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어요. 전부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뭐 깨쳐버리면 바로 전부 즐거움이요. 극락세계 가면 고통이 없고 영원토록 생명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란 없다 말이요. 처처가 안락국이라 강곳마디 즐거워. 상락. 그 다음에 아는 나자인데 우리 대부분 그 중생들은 소아인 나에다만 집착해.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로병사 인간 팔고가 항상 여기에 끝일 날이 없단 말이요. 찰나에도 구백생매라고 그래. 근데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대아인 나로 생각합니다. 우주법계가 전부 나로 생각해. 그 부처님께서 육도중생이 무비시하다. 천도인도 지옥하게 축생이 다 너라겠거든. 다 너자 다 나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릇을 크게 가지면 고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내요. 그 전부가 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아의 과정을 거쳐야 돼. 무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없다. 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전부 나로부터 이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아닌 바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전 우주가 전부 나다. 에? 그래서 상낙아. 정은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중생은 전부 오타각세. 전부 더러워.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깨달음의 분상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오. 그러니까 전부 극락세계는 전부 깨끗해. 오늘 이 법당에 여기서도 벌써 이것을 퍼뜩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 상락아정으로 우리 살아가버려. 세상이 고통스럽지도 않는데 전부 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견해요. 좁은 생각이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싹 비워버리자 그 말이오. 우리가 상락아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공자님도 50에서 비로소 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능하면서 그 사러 가시다가 70에서 사 비로소 도에 걸린 법 없었다 그래. 도도 도 아닌 것이 있으려 말은 나쁜 일을 안 하는 거라 좋은 일만 하고 세상의 법도대로 사는데 70이 되니까 역행 순행을 마음대로 해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50에 도를 알고 그 20년 동안 도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딱 그러다가 70에 대해서 비로소 터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뭐 지금 70이 안 된 분은 공자님 같은 성인도 70에서 깨쳤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운데 매스 판사 휴유하고 이 법회 오신 분은 정말로 나는 귀한 중에서도 귀한 분이요. 바로 부처님 되실 분들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은혜에 보답할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좀 끝을 좀 하기로 하고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재미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섞어서 해야지 너무 딱딱하게만 해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이 좀 풍요롭고 또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싶어서 그런 사족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지금 내가 이 시를 짓는 그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그또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받아들이고 저 허공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법사가 어떻게 생기고 법문을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감로수로 받아들이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집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법문만 듣고 그냥 귀동력만 하고 집에 갈 거야 아니라 여기서 실제 실천을 해야 돼. 철야정진해서 지혜를 터득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는 정에서 비롯되고 정은 선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물론 귀로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낫지만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의 일견이요. 백견이 불의 일행이고 백행이 불의 일각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낫고 100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달음이 소중한 거라. 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도 들어야 되고 정진해야 될 텐데 그냥 법문만 듣고 알았다고 가버린다. 그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문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들어온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 주장자 득 드는 것도 이 입구법문이요. 억하고 이게 아주 최고 법문인데 그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구하게. 내가 우리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탄신에서 또 수행한 곳또 우리 선종 사찰인 중국에 고루고루 다 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늦게서 그 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몰라서 먹은 것도 있지만은 관심을 별로 안 갖다가 초조, 달마, 이조, 해가, 육조, 해능밖에 안 하고 중간은 빠졌어. 그런데 이제 그 삼조 승찬대사, 사조 도신대사, 오조 홍인대사를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입원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간 이유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구경하러 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법회 오시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은혜 보답 받고, 그러려면 맨날 내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사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거기에서 법문 소재를 좀 찾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리적으로는 이제 무안을 해서 가는 게 수라서 비행기가 그렇게 가는 게 수라대요. 그래서 이제 삼조 승찬대사, 사조 도신대사까지 있죠. 이제 오늘은 5조 홍현대사, 6조 해능대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황매현이 가난해요. 우리가 수행한 곳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다 도인이 나와.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닦을 마음이 생깁니다. 등허리가 뜨뜻하고 배부르고 그러면 잠이 나오고 망상이나 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좀 적게 잡수고 잠도 좀 이겨내야 돼. 밤에 꼭 잘나가지 말고 잠을 못 이기면 그 공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꿈속에서 그냥 이를 갈고 맨날 낮에 죄 짓고 밤에 피곤하게 잠안 자면 병날 테니까 뭐 과거 것은 내가 묻지 않아. 이후부터라도 음식을 좀 적게 잡수고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살아야 안 되겠어?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인생살이 잠깐이야 잠깐. 인간 70 고려이라 70 살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70 아니라 100살이면 뭐할 거예요? 갈수록 내리막길인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우리가 이 공부 안 하고 운전하냔 말이요. 그래서 이제 5조 홍현대사 이제 칭견할 때 가니까 그 앞에 들어간 문의 좌우에 아주 익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참 좋은 말씀이 그 시를 딱 적어 놨는데 그게 신시보리수요 심연병경대라 시시금불식하여 물사약지내라 하는 그 신수대사 글이 왼쪽에 있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보리법무수요 명경역비대라 원래 무일물인데 하처약지내리로 이 육조 스님의 또 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오조 홍현대사는 그대로 등산불이라
전신이 그냥 그대로 살이요. 화장도 안 하고 있어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 스님들은 대부분 알지만 우리 신도님들은 모르신 분도 들어 있어. 또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또 익히고 익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오조 홍인 대사가 사조 도신 대사한테 법을 이어받고 제자가 많지만은 눈뜬 제자가 없어. 중국 천지에야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지만 그 사찰 안에만 해도 700명 대중인데 깨친 스님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얼마에 뭐 열반에 들어야 되겠고 이 어떻게 법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중들한테 너희들 공부하는 그 소견을 여기 드러내라. 내가 이제 법도 이제 전해주고 의발도 전해주고 내가 인가를 하마 한택 내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신수대사가 수제자인데 다그 스님이 경률론 3장에도 통달했고 큰 스님이라 그 스님이 다 법을 받을 줄 그렇게 알아. 그래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본인은 이제 부담감이 생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를 쓴 거예요. 신시 보리수요. 몸은 이 보리의 냉기요. 심야 명경들이지. 마음은 이 명경대와 같다. 시시금불시가야. 부지런히 털어서. 물사약진하라. 이러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이제 이런 때가 묻지 않게 하라는 그런 시를 써놓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글이 잘 됐다. 그러면 그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잘못됐다가 망신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 큰 스님이 알아. 누구 한 줄. 참, 참, 시잘 됐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만 하면 다 성불 할수 있다. 이거 성불했다 선은 아니잖아.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렇게 수행만 잘하면 성불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 깨친 글이 아니다. 그 말인데, 대중은. 그 뜻을 모르고 전부 다 애운다. 그 시를 애우니까, 노행자라고 그 노씨요. 우리 그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의 성이 노씨입니다. 이게 노행자가 그 방아를 찢는데, 700명 방아를 찔러 가니까 어떻게 돼? 몸은 쪼매난 양반이. 돌을 짊어지고 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그 벼슬아 쳤던가 봐. 하도 청빈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뗄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팔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장에 갔다가 금강경 읽은 대목을 보고 그냥 거기서 눈이 번쩍 떠. 응무소주위생기심이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아니, 그냥 그 읽은 사람은 무슨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 노행자는 그냥 벌써 깜짝 놀랄 그 경구라. 에? 그래서, 스님 좀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벌써 틀리거든. 나는 그대 스승 될 자격이 없고 우리 스님이 저 황매현에 가면 그산 황매현의 봉황산이에요. 우리 뒷산도 봉황산이듯이 나는 거기 가서서 알았구만. 황매현에서 동쪽에 땅에서 동산이고 서쪽에 사조도신 되신 데는 서산이자 쌍봉산이요. 그래서 이제 그 황매현에 가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있으니 거길 찾아가라고. 그래 그말 듣고 찾아와서 오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암대서 왔습니다. 뭐 달러 왔느냐? 내가 부처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오랑캐 같은 놈, 오랑캐가 무슨 놈 부처가 되나?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언정. 불성이 어찌 남북이 있으리까? 너와 내가 있으며 귀하고 천함이 있으리까?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에는 자기만 중하지, 동이, 서육, 남만 북쪽에서 전부 오랑캐라. 이게 남쪽 오랑캐가 무슨 도 닦는다 이거거든? 그런데 우리 불성이 어디 남북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 일자무식이요. 오랑캐 근성이 농구하고 레이너마 가서 방아를 찍어라. 그래가지고 방아를 찍는데 700명 대중을 이렇게 방아를 찍는 거라. 돌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런 신심 많이 갖고 이도못 이뤄요. 잘잠다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어떻게 공부하냔 말이요. 홀 어머니 다 버리고 출발할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진짜 우리가 효자는 깨쳐야만 부모님의 효자가 되지.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고 수순효자, 물질효자, 사후효자, 그것도 효자여, 법정효자. 근데 진짜 효자는 법정효자라. 법을 증득한 것만이 진짜 효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하는 것도 그 좋은 일 아니냐 싶어. 또 그리고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아무나 또 출가한 거 아니여. 그리고 또 그 보내준 어머니가 대단한 거라. 에? 아들 하나 그뿐인데도 그걸 그냥 가를 믿고 어서 가서 공부하라 그런 거요. 그 여러분도 나는 아들 한 서른 나가지고 똑똑한 사람 좀 절에 보내면 좋겠어. 에이? 스님 들쪽 똑똑하고 신심 있고 그런 사람 좀 보내. 그러세요. 요 아들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 안 됐다니까 그냥 절에 와 버리니까. 부처님도 외아들이지만 뭐 출가해서 좀 망고에 도인 안 돼서. 그래서 이 마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한 몸에 두 지게 지기 어렵지 않아. 보통 사람 다 환경이 그달렸는데 육조 스님은 벌써 그렇게 한 말 듣고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때 방안을 찍고 있는데 그 스님들 그 글을 애워. 신시보리수 심야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약진 이걸 막 애우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장차 훗날은 육조 스님이 됐지만은 노행자가 뭐 보통 말 청천백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스님 그 뭡니까 그 좀 다시 한번 일러달라 그래. 예, 너는 알 게 아니다 말이야. 아 그냥 행자인데다가 바가지고 오니까 무시해 버린다. 아, 그래도 좀 그래서 하도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사연 얘기해. 큰 스님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기 전에 누구든지 깨친 사람 있으면 한 마디 하락해서 지금 저 우리 신수 대사가 이거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좀 그 문 앞에까지 날 좀 데려달라고 그래. 원치 700대중이 사니까 집이 크고 아무데나 못 가서 행자나.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읽어주니까 글자를 몰라. 그러니까 나도 저기다 옆에 한번 읽을 테니 내가 받아 좀 써달라 그러라. 하 가짠차네. 글자도 하나도 모르는 일점 무식적인 행자가 그래도 그 깨달으면은 그것이 뭐 남녀노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노행자 나부터 그러면 제도해 달라고 그냥 불러보라 그라. 이렇게 보리 본무술 하게 신시 보리수를 정반대로 한 거예요. 몸은 이 보리 냉기라 했는데 보리 본무술아. 보리는 본래 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보리라는 것은 그 이제 깨달음이라고 보리라고 그러거든. 이제 번역하면 그러니까 보리 본무술. 보리는 본래 냉기가 아니요 아닐 못자. 없을 무자도 되지만 아닐 무자라고 돼.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심의 명경들 정반대로 해보는 거요. 명경 또한 대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밝은 거울은 시시금불식을 뭐라냐 원래 무일무커니 원래 한 물건도 없단 말이요. 하처약제네 어느 곳에 티끌 있겠냐 말이요. 거울에다가 티끌 맨날 닦았다 닦았다 그래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른 생각해도 눈이 번쩍 뜨는 소리 아니여? 모두 웅성웅성한다, 그냥. 그래, 큰 스님 볼 때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서 신작으로 싹 지워버렸어. 에이, 이것도 못 깨쳤어. 그러니까 대중이, 아이, 막,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방아 찍는데 왔다. 너 방아 다 찧었냐? 예, 다 찧었습니다. 방아는 다 찧었는데, 택미가 아직 덜 됐습니다. 니를 덜 가렸단 말이여. 그 문답 내용에 진리가 다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해버리면 값이 없어. 여러분 공부해서 이거 알아. 그러니까, 주장자 세 번 딱 찍고, 뒷짐을 이렇게 찍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이걸 벌써 알아들어. 아무도 모르는데 삼경이 되거든. 내 방으로 오느라 말이여. 눈만 끔적거려도 좋아하는지 알아버려야 되고 뜻을 알아버려야 되듯이 벌써 그렇게 해도 못 알으면 그건 멍청이지. 그래가지고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삼경에 가서 법문 스님한테 이제 가사장삼 다 받고 법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으로 이제 떠난 거라. 이제 그 15년 동안을 그 숨어 살아요. 저기 저 뭐야 사냥한 사람들, 뭐 산적 노릇도 했던가 보지.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그 살면서 고기 삶아주고 거기에다 나물로 볶아 잡수고 그렇게 해서 15년 후에
인조 스님 해상회를 갔어. 가니까 스님네들이 저 싸우거든 서로 말다툼을 해. 저 깃대가 움직인다. 또 바람이 움직인다. 깃대가 없으면 바람이 움직인지 모르잖아. 또 그 바람이 없으면 또 깃대가 안 움직일 게고 서로 싸우니까 그거는 깃대가 움직인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요. 스님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할 때 벌써 틀리니까 이 머리 총각이 머리 기른 총각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한 40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보통뿐이 아니다 싶어가서 알아보니까 그때가 이제 때가 된 거라. 그래 때가 돼야 되지. 여러분도 어린 나이에 그냥 능력도 없는데 너무 아는 소리에도 마장이 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리 깎고 계를 받고 해서 이제 법을 핀 그런 큰 스님인데 나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은 시여. 그 스님들이 법을 전해주고 받았다는 그 바위 굴도 가서 보고 그 안에서 정진도 하면서 그 신병에 들어가서 지은 시라. 홍인, 오지 홍인 대사거든. 홍인 해능 불수수. 줄 숫자 받을 숫자. 음은 같아도 뜻은 달라. 그러니까 홍인 대사는 해능 대사한테 준 바 없이 줬고 해능 스님은 홍인 대사한테 받은 바 없이 받았다 그 말이요. 원래 무일물, 원래 한 물건도 없다 해도 수미산이다 그 말이요. 근데 신시보리 본무서라 몸은 이 보리에 남기지만 본시 난구가 아니더란 말이요. 근데 이게 싸잡아서 내가 한 이유가 있어. 그럼 얼뜩 볼 때는 해능 스님이 훨씬 낫고 신수대사는 시원찮은 것 같지만 중생 교화하는 데는 신수대사 같은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어. 이 둘이 같이 가야 새의 두 날개와 같아가지고 여조양이 된단 말이오. 자리 이타는 여조양이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 치우치면 안 돼. 심즉 불이요 불즉각이요 각즉 중도 아니요? 중도란 쌍차쌍조 차조동시가 중도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법도 취할 것이 없지만은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상락 아정이 돼야 돼. 이 스님네들 그 1400년 전에 스님들이 이렇게 멋있었다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라 우리한테. 근데 정작 할 일은 안 하고 지엽적인데 집착하다 보니까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요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락 아정이 될고 이 무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고 이 하루 저녁만이라도 우리 공부답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봐야 좀 편리할지 몰라도 머리만 더 아프다. 오늘 이 순간만에 좀 놔버려. 싹 놔버리고 나라는 생각까지도 놔버리고 넌다는 생각까지 다 놔버리란 말이야. 그래서 돌이켜봐. 진정한 의미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어머니 뱃속에 나기 이전에 또 어디였냔 말이야.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다리 뻗고 언제 자겠냔 말이야. 깨치지 못해가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줄도 누가 장담하냐 말이에요. 잘못해갖고 짐승이려나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지면 구업 짓고 맨날 죄만 짓고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고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어. 특히 토요일 날은 바쁩니다. 결혼식이다 무슨 식이다 그런 건 만사 휴유하고 이게 온다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로 선택받는 이 시대의 지도자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확신한단 말이에요.